평안이라는 단어가 요즘처럼 절실하게 요청되어지는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부쩍 전쟁 이야기, 테러 이야기들이 뉴스 지면을 채우고 머릿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486장의 내용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세상 살기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그 찬송가 후렴구절이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하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면은 평안하다 말할 수 있을까? 찬송가 가사처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어제는 하나님의 의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평강, 평안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에이레네는 잘 안 들어봤어도 샬롬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이 인사하는 이 안녕하세요라는 의미의 뜻으로 사용한 것이 샬롬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샬롬이라고 말하면 평안하시죠 라고 하는 인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평안의 복을 빚는 인사, 이 샬롬 안에는 그 이 말이 나온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 에이레네라는 말의 이 근원은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 강대국 때문에 전쟁을 참 많이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에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용한 말이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샬롬 에이레네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샬롬이라고 할 때 평안하시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가 내 평안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바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말한 것이 샬롬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뜻으로 옆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좀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 그것을 이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을 구할 때마다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법을 위해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전쟁이 그치려면, 내 삶의 전쟁과 같은 일들이 그치려면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전쟁을 그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전쟁을 한다니까 좀 생소하고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과 지금도 전쟁을 하며 살고 있는 것 말씀 보면서 깨달아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사람이 전쟁을 한다는 말을 이렇게 풀이해 놓으셨는데, 로마서 5장 10절 첫 부분 보면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원수라는 표현이 God's enemy입니다. 이 enemy라는 말이 군대 용어 아닙니까? 근데 enemy는 상대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적군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수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적, 하나님의 적군이 되어서 하나님을 파멸시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가지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멸시키기 위해, 파멸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대적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전 절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적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적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 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이 육신의 생각이 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세상은 이 천지만물,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다스리시는,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어둠의 그 영의 영역을 말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는 어둠의 영이 다스리는 그 세계 속에서 어둠의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근데 하나님에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다 들으시잖아요. 근데 들으시면서 안 해주시는 게 있다고요. 근데 안 해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면 아,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고 있는 것인가 보다, 이 생각 가지면서 구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점을 가져야 되는 건 내가 정욕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원수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할 때 교회에 우리는 부흥을 바라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역과 같이 보일지는 몰라도 그 속에 외형적인 자랑이나 우리들의 정력을 담고 있어서 사람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부흥을 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규모가 크다고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자랑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정력으로 구할 때 얻어지면 오히려 덩치 큰 괴물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가정에 대하여, 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정욕을 가지고 구한다면 아무리 잘 되어도 그건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정욕을 해결해야 됩니다. 정욕의 시작은 죄성입니다. 이 죄성을 해결하는 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죄성의 해결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우리의 무엇이다?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중간에 막힌 담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무엇입니까? 정욕과 탐심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화평입니다. 이 화평을 이루게 하신 일이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는 매설교 때마다 이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이 수천 번을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기억이 되는 삶입니다. 그럼 어떤 삶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정욕의 이 유혹은요, 날마다 도전되어 온다고요. 매 순간마다 도전되어 옵니다. 매 순간마다 이 어둠의 영은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키는 원수고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도전해 온다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서 생각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만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나의 윤리적인 힘으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서 십자가에 내 자신을 함께 못 박는 사람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영의 생각으로 이제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육신의 정력이 피어지는 그 공간에 영의 생각이 채워지기 시작을 해요. 그 영의 생각의 열매를 로마서 8장 6절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다?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을 하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이루며 사는 사람인데 영의 생각은 성령과 함께하는 생각입니다. 내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내 머릿속에 아 이거 바로 이거 옳은 것 같아 어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하는 생각. 그래서 오늘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성령과 함께 영의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면 우리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두 마음 품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두 마음 품고 사는 사람은 절대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정함이라는 게 깨끗한 정함이 아니라 언스테이블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거예요. 대학 다닐 때 제 그 뭐죠 친한 친구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공부도 괜찮게 하고 뭐 집도 괜찮은데 건강도 괜찮은 것 같고 내가 봤으면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정말 얼굴에 수심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양다리를 걸치고 있대요. 근데 둘 다 좋대요. 얘는 이게 좋고 쟤는 저게 좋대요. 나쁜 게 별로 없대요. 이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를 빨리 전해야 네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둘 다 놓치던데요.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께 대하여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이게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 좋을 땐 하나님께로 가고 세상 좋을 땐 세상으로 가고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삶 속에 살게 되고 나중에는 그 둘도 다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세상을 가지고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의 두 마음이 스트럭을 할 때 근심을 낳고 의심을 낳고 육신의 생각을 만드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을 정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정리하지 않는 이상 신앙생활 수십 년을 한다 해도 언제나 언스테이블한 미성숙한 그 신앙밖에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이 언스테이블한 마음을 스테이블하게 정해주시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의 생각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을 때 이 샬롬 에이덴의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들 서로 간의 화평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이 끝나면 내 삶에 진정한 화평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막 서로 다투고 뭐 싸우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인데,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무엇으로부터 나는다?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사이의 다툼의 이유, 단절의 이유, 정욕 때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의 다툼, 성도들 간의 다툼까지도 이 정욕 때문에 그래요. 정욕은 내 유익, 내 것을 찾는 데 집착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내 유익도 있지만 다른 이의 유익에 더 많은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쓰면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화평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역할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것은 지금 내 상황 속에, 가정의 상황, 나의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 이 정욕은 들어있지 않은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 정욕이 지금 그의 그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있다면 정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 순간 가정이 화목해지고 형제들과의 우애가 깊어지게 되고 성도들과의 하나됨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영의 생각, 그 생각은 우리에게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어떤 게 영의 생각일까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큰 평안을 얻는 비결 함께 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 장애물은 있는데 장애물이 장애물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수고와 고통의 일들은 있는데 내게 그것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없이 교회의 풍을 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원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한 해 제 소망은 이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과 사람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씩 하나씩 잘 깨달아 알아서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수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우리들 서로 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서 관계 회복 찾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부터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두 마음을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며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해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의지에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주시는 큰 평안을 얻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